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기법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이번 강의는 이제 패스하셔도 되고요. 간략하게 이 표기법이 상당히 그 이런 프론트엔드 쪽 관련된 어떤 프레임워크, 라이브러리를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이 표기법이 좀그 중요합니다. 규칙이 있어요.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라기보다는 강제하는 부분들이 많죠.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카메 케이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딱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파스칼 케이스나 뭐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하도록 딱그 규정, 강제적으로 이제 규정을 지어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한 번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. 특히 이 리액트다 또 이제 뷰 JS 자 이런 거는 뭐 특히 이제 뭐웹 디자인 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이제 좀어좀뭐 퍼블리싱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다가 또 이쪽 프론트엔드 쪽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비전공자,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제 그 특별히 누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알려주지 않으면은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,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자,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가물가물하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네,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뭐 요거를 이렇게 이제 보셔도 돼요. 리액트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, 네, 이렇게 이제 해놓고, 자,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리액트에서 이제 사용하는 표기법들인데, 자,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죠. 뭐 예를 들면은 자, 우리 이거 이쪽에서 아까 뭐 앱.js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자, 우선은 뭐 요거 보기 전에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카멜 케이스도 이제 앞에서 한번 말씀 이제 드린 것 같은데 카멜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? 카멜. 이게 낙타잖아요, 낙타. 그렇죠? 그래서 요렇게 낙타 그 등이 요렇게 있잖아요. 네. 이제 얼 낙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근데 낙타라고 생각하세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블록 이렇게 그 되어지는 것처럼 돼 있어 갖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요거 이제 이렇게 밑에다 했을까요? 자, 스네이크 케이스, 그다음에 뭐 파스칼 케이스. 네. 자, 이제 카멜 케이스가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클래스 네임이죠.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클래스 뭐 네임 해 갖고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게 이제 카멜 네, 표기법이 되는 거죠. 약간 이제 낙타처럼 네, 카멜 낙타처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볼록 네, 이런 느낌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이제 케밥 케이스는 뭘까요? 요 케밥. 케밥이 뭐예요? 케밥?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아마 그 터키 음식인가요? 음식. 그렇죠? 우리나라 음식 중에는 그 닭꼬치 있죠. 닭꼬치. 닭꼬치 생각하시면 돼요. 닭꼬치. 닭꼬치. 닭꼬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. 요런 그, 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꼬챙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 요렇게 이제 그, 닭, 뭐 닭도 있고 뭐 이제 떡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양파 같은 것도 이렇게 야채 같은 것도 이제 그 꽂아놓고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꽂아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빼먹는 거. 예. 네. 닭꼬치 알죠? 닭꼬치. 네. 그 케밥도 약간 요런 스타일이잖아요. 케밥. 케밥. 터키 음식인가요?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케밥, 네, 뭔지 알죠? 자, 제가 이제 그 케밥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터키 이제 대표 음식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약간 이제 우리나라 뭐 닭꼬치 같은 느낌.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케밥이죠, 케밥. 자, 그래서 이제 이 케밥에서 유래가 이제 된 거죠. 그래서 그 유래를 보면 대충 알수 있어요. 네, 괜히 얘가 이제 생뚱맞게 카멜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다 이제 유래를 좀 찾아보면은 다 이제 쉽게 알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케밥. 그래서 이제 케밥이 요 클래스 네임을 이제 그 케밥 케이스로 이제 그 표기를 이제 해본다면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. 클래스 이렇게 이제 그 꼬챙이 이제 꽂아서 이제 먹는 것처럼 네, 이렇게 요런 게 이제 그 케밥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변수명을 이제 만들거나 뭐 이제 컴포넌트 이름을 이제 만들면 이제 요게 이제 케밥 케이스예요. 그 요런 것들이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index.js 같은 거 보시면은 요 react-dom이라고 돼 있잖아요. 요런 것도 이제 케밥 케이스로 작성된 거죠.
그쵸?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는 이제 어떤 거예요? 뱀 생각하시면 돼요, 뱀. 자,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스네이크 케이스처럼 한다면 이제 요런 식으로 할수 있겠네요. 그쵸? 네. 계속 이제 언더바 써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나가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, 요런 스타일. 네. 요런 스타일이, 뭐 이제 일반적으로, 뭐 요런 스타일 이제 뭐 많이 이제 쓰죠. 자, 그래서 이제 요런 스타일.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 케이스는 그 이제 요거는 요 이제 클래스 네임을 이제 써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쓰겠습니까? 첫 글자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에 네임도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. 요게 이제 그 파스칼 케이스예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여러분이 잘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게 이제 카멜 케이스 이제 스타일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적용하고 할 때, 그렇죠? 뭐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. 뭐 이제 폰트 사이즈 요런 어떤 스타일링 할때요 카멜 케이스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이제 또 앞에서도 이 클래스 네임 뭐 많이 이제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케바 케이스는 요런 스타일 또 스네이크 케이스 그다음에 요 파스칼 케이스 요게 또 바뀌었네요 대문자예요 대문자 언제 바뀌었죠?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좀 여러분이 잘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는 카멜 케이스 요거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스칼 케이스하고 뭐 그냥 파스칼 케이스로 그냥 하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스타일링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어떤 이제 그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그 설치해 갖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해당 그 스타일링을 좀 해주는 컴포넌트가 이런 어떤 파스칼 케이스 네, 그 이제 리액트에서 이제 강제하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변수명을 그냥 만들면은 뭐 에러, 심각한 에러까지는 아닌데 이제 경고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뿌려주죠. 그러니까 파스칼 케이스로 왜안 했냐? 최소한 예 아니면 스네이크 케이스로도 요렇게라도 좀 해라. 해서 이제 변수명도 내가 그냥 임의로 내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그 정한 데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강제하는 이제 규칙이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이제 파스칼 케이스하고 요 카멜 케이스, 특히 이제 파스칼 케이스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스타일링 적용이 되어지니까 좀 파스칼 케이스도 이렇게 작성을 좀,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변수를 작성할 때 이제 그 파트 갔을 때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찌 됐건 어떤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 이제 스타일링 같은 거또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컴포넌트나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한 그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분도 있나 보구나. 있구나. 네, 우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,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관련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스타일링 관련돼서 이제 CSS 뭐 이제 작업을 이제 할때 어떤 이제 그 특정 이제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을 또 설치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이제 어떤 표기법을 좀 사용하도록 이제 강제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오류 같은 거 오류는 아닌데 뭔가 이제 경고 메시지 같은 거 이제 뿌려준다고 했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볼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해볼 거니까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